네, 안녕하세요. 재즈 드러머 서도원입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어, 드러머들이 평소에 트레이닝 할 거나 녹음실 상황 아니면 연습실에서 또 녹음을 하는 과정에서 어, 모니터로 사용하고 있는 이 모니터 헤드폰에 관련된 간단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 이외에 또 주변에 이제 뮤지션 여러분들이나 또음향 엔지니어,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은 일곱 가지 모니터 헤드폰을 가지고 비교를 해볼 건데요. 이 모니터 헤드폰에 따라서 사운드가 어떻다를 지금 유튜브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들려 드릴 수는 없고 오늘의 테마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헤드폰을 쓰고 이제 드럼을 연주하는 과정에서 소리가 이제 들어왔다, 나왔다.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밖으로 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음, 드럼을 크게 칠 때는 무관한데, <laughs> 저기 드럼을 안 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살살 치는 부분들에서 메트로놈 소리가 어, 샌다든지, 아니면 음악 소리가 MR이나 음악 소리가 이폰 바깥으로 빠져버려서 모니터링에 곤란한 상황을 겪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음, 대부분의 모든 모니터, 헤드폰들이 이 밀폐형이라고 하죠. 차단이 돼서 바깥의 소리가 안으로 이렇게 잘 들어오지 않고, 안의 소리도 바깥으로 이렇게 최대한 새지 않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조금씩은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직접 본인이 경험하신 적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이 녹음한 것에서 들어볼 수도 있고, 드럼이 이렇게 좀 계속 크게 치는 게 아니라 살살 치는 데서, 어, 메트로놈 소리라든지 음악 소리가 이 바깥으로 생게 이런 쪽에 드럼 오버헤드 쪽에 콘덴서를 타고 들어온다든지 이거는 라이브 상황에서 레코딩 상황에서 분명히 많이 예,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드러머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평소에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으면은 평소 트레이닝과 연주에 도움이 될까 이런 네, 도움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일곱 개 헤드폰은 지금 나타난 대로 예. 울트라존의 HFI 450. 울트라존은 이제 독일 회사라고 해요. 저도 아주 잘 알고 있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HFI 700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베이어 다이나믹의 DT150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예, 제가 평소에 보유하고 있고 가끔씩 쓰고 연주하는 예, 롤랜드의 RH300V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예, 빅퍼스의 SIH2 예. 아마 이거는 요즘에 많이들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테스트로 나온 이제 신상품을 어디에선가 입수를 했는데, 자, 여섯 번째로는 아니, 방금 보여드렸던 SIH2와 굉장히 유사한데, 이제 블루투스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빅퍼스의 VXHP0012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이 모델은 뭐, 아까 SIH2와 거의 똑같은 느낌인데, 이렇게죠.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블루투스 모니터링을 음악 감상용으로 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네, 드럼 그 모니터 헤드폰으로 연주할 때 쓰는 모니터 헤드폰에서 블루투스 기능까지 이게 지원되지는 않으니까 아직까지 네, 오늘은 예, 유선 상태 그 컨디션만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아이고. 이제 많다 보니까 막 걸리네. 예, 제가 항상 예, 거의 대부분 착용하고 연주하는 질전 이어 모니터. 자, 이렇게 되면 총 7가지의 헤드폰을 이제 테스팅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이제 제가 몇달 전에 이제 펑크 리프를 가지고 이제 드럼을 붙이는 거 음, 유튜브로 제작해서 방영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용했던 8마디의 MR의 드럼 메트로놈, 그 다음에 드럼 사운드, 그 다음에 가상 악기로 이제 만든 일렉트릭 베이스와 음, 신디사이저 건반, 이 사운드 8마디를 틀어서 이 각각 헤드폰 별로 바깥으로 이제 소리가... 음, 이게 우리가 차음 헤드폰이라고 하죠. 밀폐형 헤드폰이라서. 바깥으로 최대한 새지 않고 바깥의 소리가 안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고 안의 소리도 바깥으로 최대한 나가지 않게 하지만 어느 정도는 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새는지 한번 최대한 비슷한 컨디션에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여덟 마디의 MR 리프에 제가 드럼을 연주한 똑같은 버전을 틀고 여기서 나오는 거를 좀 직관적으로 할수 있게 그 스마트폰의 예, 레코딩 어플로 해가지고 좀 러프하게 들을 수 있게. 자, 일곱 번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들어볼 건데요. 이 헤드폰과 이니어의 각자 뭐 스펙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서 음원을 재생했을 때 나오는 볼륨 값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일곱 가지의 볼륨 그 볼륨 값이 최대한 예. 비슷하게 나오는 값을 설정을 하려고 조금씩 이제 볼륨 값을 다르게 설정한 상태에서 다르게 설정해야 제 귀에 들리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사운드는 최대한 일정하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이것은 뭐 저의 주관적인 그런 어떤 간단한 리뷰이기 때문에 뭐 100%의 객관적인 데이터가 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음, 7가지의 그 헤드폰 모니터링에서 바깥으로 소리가 어느 정도 어, 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곱 가지의 모니터 헤드폰과 이니어를 음악을 들으면서 드럼을 친게 아니고 이 헤드폰으로 그 모니터 하고 있는 사운드가 바깥으로 어느 정도 빠지는지에 관해서 음, 약간 러프한 방법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객관성을 가장 최대한 예, 확보하기 위해서 일곱 가지의 볼륨 값을 사전에 이제. 테스트를 해서 최대한 비슷한 느낌으로 해서 이 출력 값을 조금씩 다르게 잡은 상태에서 예. 그러니까 제가 듣는 사운드는 일곱 가지가 최대한 일정하게 들린다는 음, 제 나름대로의 예. 약간의 전제하에 이제 바깥으로 어느 정도 새는지를 이제 스마트폰에 그냥 레코딩 어플로 그냥 체크를 해본 건데요. 녹음실에서 녹음을 할때 장르의 상황에 따라서 물론 약간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두 개를 같이 다 쓰고 연주를 하다 보면은, 이게 밖에 소리가 안 들리는 느낌이 있어서, 자, 특히 요 빅퍼스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연주했던, 예, 지금은 이것은 여섯 번째 연주한 그 빅퍼스 헤드폰인데, 귀에 굉장히 밀착이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좀 이렇게 늘려서, 쓰는 기능이 없이 지금 이 모습 보면은 야저 머리에 저렇게 붙냐 저 모양이 좀 웃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늘어나는 기능이 별로 없어서 이거는 이 검색해 보셔도 돼요 구글링 해 보시면은 다들 이렇게 머리에 완전히 밀착되는 느낌으로 거의 이제 틈이 없게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모양이 좀예 이쁘진 않습니다만 귀에 굉장히 강하게 밀착이 돼서 바깥 소리가 다른 헤드폰들에 비해서도 더, 가장 안 들리는 느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밖으로 새는 사운드도 아마 좀 가장 적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녹음 상황에서 연주를 할 때,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고, 많은 드러머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많이 봤어요. 이렇게 쓰고 드럼을 연주를 하다 보면은 내 소리가, 예, 네. 이 안을 통해서만 들리고 바깥에서 나는 사운드는 굉장히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사운드가 이 귀, 어, 그 모니터 헤드폰으로 듣는 이 사운드가 귀에 적응이 되버려요. 어 그래서 한참 하다가 이제 연습이든 녹음이든 빼고 만약에 연주를 한다 그러면 빼고 드럼을 치려 고 그러면은 이 드럼 사운드가 굉장히 크고 날카롭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쓰고 듣던, 연주하던 사운드에 적응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썼을 때는 드럼 볼륨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 빼버리고 연주를 하면은, 어, 내가 이렇게 크게 쳤었나? 저도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평소에 트레이닝을 할 때도, 어뭐 저기, DAW 상황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연습을 하든, 녹음을 하든 간에, 항상 무조건 헤드폰만 쓰고 연주하는 거는 사실 좋지 않아요. 헤드폰을 오래 쓰고 연주하다가 벗고 연주하면은, 음, 생소리를 이제 들어보면은 내 드럼 소리를 내가 이렇게 크게 연주했었나 싶을 정도로 커져 있는 경우의 경험은 아마 대부분 모든 드러머들이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좋은 사운드를 위한 정확한 모니터링을 위한 헤드폰은 아주 필요하고 필수적이지만 음, 항상 이걸로만 100% 예, 모든 연습을 이걸 착용한 상태에서만 할 수는 없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했던 그 질전 이니어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 헤드폰에 비해서 귀 안으로 뭐가 좀더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그 그러니까 고막에 더 거리상으로 근접하기 때문에, 음, 조금 작게 출력이 되더라도, 어, 이 일반 헤드폰과 소리나는 부분이과 귀의 그 거리가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그 예외적인 상황이나 컨디션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 이니어 모니터 같은 경우 굉장히 편의성이 좋잖아요. 간편하고 또 특히 라이브 같은 데서 라이브 콘서트에서 모니터 스피커를 세팅하는 것보다 이니어 모니터로 하는 것이 어떤 무대 세팅이나 전반적인 그 사운드 를 잡는 과정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물론 음질 자체는 인이어가 일반적인 모니터 헤드폰을 따라오기는 힘들어요.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